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HLB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주가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 시가 거의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고 장 초반에 1.1%까지 갔다가 현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0.3%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상승 이후에 지금 별다른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HLB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크게 FD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 크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 크게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 FDA 승인 불발이 났었죠.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회다. 어차피 다시 한번 이게 승인이 탈락이 된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기회고,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재심사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아마 승인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 12만 9천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10월 달이 되지 않을까. 10월 달에는 전고점 12만 9천 원을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떨어졌죠. 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나고 나서 유한양행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HLB가 유한양행 주가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현재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주가가 오르면 HLB가 따라서 오르고, 유한양행이 주가가 내리면 따라서 내리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유한양행이 최근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이 렉나자의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승인 허가가 떨어져서 연매출 1조 원짜리 이제 그런 의약품이, 신약이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유한양행 쪽에서는 넥스트 렉나자, 제2의 제3의 렉나자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HLB는 어떻게 될까요? 9월 달에 재심사 요청을 하고 11월 달에 FDA 승인이 나면은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무조건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재승인 서류를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제출하는데 아마 9월 달에 하지 않을까. 그리고 HLB는 그 리보세라닙과 항서 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법으로 FDA 허가를 받은 첫 국산 항암제 타이틀을 그때 노렸었는데, 이번에 뒤늦게 다시 한번 재심사 이후에 다시 한번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HLB 유한양행에 축하 메시지 보낸 이유, 진양곤 회장 뜻으로 블로그에 게재, 가남신약 미국 재허가 자신감 드러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 그룹이 유한양행에 미국 폐암 신약 허가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매우 드문 장면이다. 파트너사인 항서 제약과 준비 중인 가남신약 재허가에 대한 HLB의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HLB 주가는 유한양행의 폐암신약 렉나자의 FDA 허가 소식이 알려진 지난 21일 83,300원으로 전일 대비 9.7% 하락. 주가가 떨어진 데는 유한양행으로 바이오 투심이 몰렸던 영향이 크다. 이날 유한양행 거래대금 1조 3,700 역대 최고 기록을 했었죠. HLB가 연초부터 유한양행과 첫 번째 미국 진출 국산 항암제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 것도 다른 제약사와 비교해 주가 하락폭을 키운 요인으로 보인다. HLB는 지난 5월 FDA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항서 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의 간암 치료제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적이 있다. 항서제약의 의약품 제조시설 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유한양행의 미국 항암시장 선두를 뺏기면서 실망감이 컸을 법했지만 HLB는 렉나자의 허가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21일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 글은 진양곤 회장이 직접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LB그룹의 공식 블로그에서 렉나자의 FDA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국산 항암제의 첫 FDA 허가 사례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큰 성과이자 자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암 정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HLB 역시 곧 간암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아 국산 항암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재허가를 준비 중인 간암 신약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미팅에서 FDA는 최근까지 두 차례 업데이트 자료를 낸 항서 제약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LB와 항서 제약 측에 재허가를 신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물을 처방한 환자의 생존 기간이 이전보다 더 높게 집계된 것도 재허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LB는 간암 신약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투약 후 환자들이 생존한 기간의 중간값이 현존하는 간암 신약 중 가장 긴 23.8개월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FDA에 처음 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한 임상에서 나타난 1.7개월 긴 수치다. 만약 재허가 과정에서 FDA가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하면 결과는 신청 후 두 달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LB는 항서 제약과 늦어도 오는 10월 내로 재허가에 나서는 입장이다. 이 밖에 HLB가 유한 양행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것도 같은 메시지를 낸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HLB의 자회사 HLB 파나지는 유한양행과 렉나자와 함께 처방할 수 있는 동반 진단기기를 개발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기기는 렉나자를 처방하기에 적합한 환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HLB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경사이다 보니 축하 메시지를 냈으며 저희도 간암신약 허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10월 중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이르면 두 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양곤 회장이 유한양행에게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HLB 주주님들, 바이오 섹터가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HLB는 길게 좀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HLB의 좀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눌림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 자 저점 고점 매수, 자 이렇게 매수 매도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 010-9065-8706 번호로 텔레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HLB 최저점 매수 그리고 최고점 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얼마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얼마 원에 매도 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세력주 눌림목 단기 수익 매매인데 자 평균 수익률 30% 그리고 보유기간은 3일 010-9065-8706 이 번호로 세력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주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직장인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매고요. 두 글자 세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소 3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거래일수 3일만 보유하시면은 3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세력주가 셀리드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제가 또 세력주 눌림목 수익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자 최근에 코로나19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셀리드가 어마무시하게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엄청난 세력이 입장을 해서 주가 부양을 시켰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나왔고요. 5거래일차 때 이제 상승폭이 여기서 조정이 나옵니다. 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를 진행했고 그리고 슈팅 나왔을 때 매도. 자, 이때 매수, 매도, 상승 구간이
71%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조정, 이렇게 조정 기간에, 조정 구간에 눌림목에서 기다렸다 매수, 다시 한번 슈팅 나왔을 때 매도, 이번에는 상승폭이 130%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목으로 두 번 매매를 진행을 해서 두 번 다 30% 이상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이런 종목을 제가 일주일에 두 종목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통 이런 세력주가 일주일에 한 눌림목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한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30% 곱하기 두 개 하면 최소 60% 일주일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제자가 최근에 또 상장을 받았는데요. 실전 투자 대회 5천만 원 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292%. 자, 한 달 동안 대회가 있었는데요. 292%로 키움증권 5천 리그에서 2위를 했습니다. 자, 키움증권 대회가 가장 권위 있는 기회인 리그인데 그 실전 투자 대회에서 2위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기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2024년 2월 5일날 받은 상장인데, 자, 이분께서도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였고요. 주식 초보 시절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 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당일 주도주 단타 두세 개씩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하루 5% 이상 수익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챙겨드립니다.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차에 3,200만 원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면서 저에 대한 실력 검증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씩 수익금 생기시면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씩 벌어가시면서요. 경제적 자유 꼭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HLB 주주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이오. 자, 하반기에는 바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홀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매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HLB는 잘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수익이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빛레이저라는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최근 저점이 3,198원이었는데요. 무려 6,330원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전기차 화재 관련주 한빛레이저를 제가 추천을 드려서 생각보다 좀 쉽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보시면은요. 8월 25일 어제 기사입니다. 오후 5시 49분에 나온 기사. 자, 장 시작하기 전에 이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보시면은 전기차 화재 방지책 확정,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천 청라 지역 쪽에 아파트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이 되고 나서 자 이렇게 대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정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책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이 됐고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하자고 이렇게 당정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방지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확인하고 나서 제가 관련 주인 한빛레이저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났는데요. 1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시가 한 2%에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9시 17분에 빠르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19%까지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시가 2%에 시작해서 19%대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2%에 시작을 해서 19%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가 대비해서 약 17%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빛레이저라는 종목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제 주도주 단타 종목으로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으로 크게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수익 인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아끼는
수제자가 이렇게 수익 인증해 줬는데요. 오늘 8월 26일 한빛 레이저로 470만 원 무려 일반인 한 달 월급을 수익금으로 챙기셨고요. 자,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 종목. 자, 수제자가 이 종목으로 수익이 크게 났는데요. 또 제가 아끼는 이 수제자는 주식 초보자였는데 지금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지가 이제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 이분께서 현재 시드가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이제 3천만 원 이상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루 만에 470만 원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진행 중인데요. 무료로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010-9065-8706 2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면 되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매일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립니다. 하루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요.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1개월 차에서 5개월 차까지 100만 원으로 3,200만 원 5개월 만에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에 대한 또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자연스럽게 또 늘어나는 거죠.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 3,200씩 챙겨 가시면 되고요. 수익금 3,200씩 생기시면 이때부터 이제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이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방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주도주 단타 종목 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욕심 없이 하루에 5% 이상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고 주식 소득은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